그랬어요? 오호, 여지없이 엉망진창입니다. 지난 나흘간 35개 소세지와 20개의 핫바 그리고 18개의 과자에 손을 댄 동물원 매점 절도범 다 건드렸어. 아니 한 개를 뜯었으면 다 먹든가. 소시지를 좋아하네요. 자, 이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습니다. 범인은 누굴까요? 아직 조용한 매점 안. 그런데 토끼?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설마? 설마. 용의선상에 없었던 녀석인데. 허술한 수사를 반성하려던 그 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침묵을 깨는 수상한 소리. 그리고 나타난 건 고양이였습니다. 근데 다른 고양이네. 하얀 몸에 검은 꼬리. 용의선상에도 없었고 동물원에서 본 적도 없는 뉴페이스인데요. 사뿐하게 탁자 위로 오르더니 핫바, 핫바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익숙하네요. 익숙해. 소시지, 소세지, 단골이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침내 베일을 벗은 절도범 고양이. 응? 얘 해리예요, 해리. 며칠 전부터 자꾸 동물원에 왔다 갔다 거리는 길냥인데요. 안면이 있는 떠돌이 길냥이랍니다. 해리야! 해리! 저기 온, 저기 와요. 하도 행색이 초라해 동물원 밖 주차장 쪽에서 밥을 몇 번 챙겨주면서 해리라는 이름을 지어 불러줬다는데요. 그런 녀석이 동물원 매점을 털었다니. 지금은 행색 전혀 안 초라한데요. 예. 글쎄요, 이런 걸 두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할까요? 가자 너. 게다가 이 친구 말이죠. 아야. 아이고. 성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피 봐요, 피.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뭐 이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예요? 이거 성질 부리는 거죠? 이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녀석을 두고 동물원으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반성 좀 하나 했더니 이 녀석 동물원에 아주 당당하게 완전 떳떳하게 들어갑니다.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신세건만 모델 워킹으로 들어가더니 남의 집에 고의 받아놓은 물로 시원하게 갈증 해소를 하네요. 벌건 대낮에 웬 남정네가 들이닥쳐 식탁까지 오르니 모태솔로 소망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답니다. 또 어딜 가려는 걸까요? 관리인 같아요, 동물원. 네, 어슬렁 어슬렁. 문이 닫혀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앞발로 틈을 벌려 머리부터 들이밀면 끝. 녀석이 향한 곳은 실내 사육장. 아니, 자기가 사육사도 아니고 무슨 볼일이 있다고. 불안하게 입맛은 왜 다시는 거죠? 성큼성큼 걸어가 날렵하게 어딘가로 오르는 해리. 거기 먹을 게 있었군요. 폭풍 흡입 중입니다. 많이 해본 것 같네요. 그나저나 여긴 또 누구 집이죠? 고승도치. 아, 이번 피해자는 고승도치 가족이군요. 철면 피습격자의 등장으로 잔뜩 곤두선 고승도치들. 몸에 가시를 있는 대로 세워보지만 이건 전혀 몰라. 얘한테는 안 통합니다. 해리! 해리, 누가 말해? 누가? 어? 일로와. 일로와. 누가 말했어요? 밤에는 매점을 털고 낮에는 동물원 식구들 집을 털고. 오빠 앞에서 굉장히 또 얌전하네. 민폐 고양이 해리. 이내 자리를 뜨네요. 괜찮아, 괜찮아. 관람객들의 휴식 공간에 난입하는 해리. 얘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아, 이건 아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를 꼬드겨 기어이 한 입. 또 한 입. 자유롭게 먹고 다닌다. 이거 통째로 다 먹어버리겠는데요. 아유,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도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 녀석. 다음 코스는 또한 어린이의 기쁨이자 행복인 소세지입니다. 한 입만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로 빙의한 부담스러운 연기로 결국 소세지 탈취에 성공한 해리. 동물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다니. 야, 너 일로 와. 놀러 와. 동물원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를 불리고 있는 고양이 해리. 결국 추방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 그만 느끼나.